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지만한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입니다. 지난 주말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터매 사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평리초등학교, 평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대구서구청,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서구의 핵심 입지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향후 신평리 내거리에 AGT가 들어온다면 서대구역과의 연계도 좋아지겠죠. 현재도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평리뉴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평리뉴타운과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터매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서대구역 반도유보라센텀은 1678세대 대단지에 주차대수는 2181대로 세대당 1.29대이고 건폐율은 16%, 용적률은 241%입니다. 건폐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반도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서대구역 반도유보라센텀은 전용 4육부터 전용 8사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전용 4육은 2억 초반, 전용 5구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전용 7위는 3억 중후반, 전용 8사는 4억 초중반 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 서구의 핵심 입지에서 전용 8사 기준 4억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공원형 조경의 물놀이터, 석가산, 티하우스 등이 위치해 있어 단지 내에서 생활 인프라가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 실거주 여건이 좋은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8사 B타입 사전점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11동이고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프리미엄이 느껴지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현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관 들어왔을 때 가장 독특한 부분은 조합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에어로우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고 들어왔을 때 먼지를 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위쪽에서도 필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현관에는 현관 팬트리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신발장이 4칸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복도 끝에 서서 안쪽을 바라보면은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고요. 네, 아래쪽으로 타일이 시공되어 있어서 화이트 톤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복도 화장실입니다.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는 욕조가 구성되어 있고요. 샤워기와 타일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을 꽤 많이 할 수 있도록 크기가 크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의 비데 같은 경우에도 좌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복도 끝에 위치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침실에는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작은 방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조금 작지만 붙박이장이 없어서 공간감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이 정도 느낌이 나네요. 서대구 반도유보라 84 B타입의 경우에는 이 넓은 거실이 굉장히 장점이 되겠는데요. 거실과 주방의 공간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111동이 좋은 점이 이 타워가 바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네, 서구참과 83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이 상당히 트여 있습니다. 앞산과 함께 83타워를 볼 수 있는 조망이 이 정도면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84B타입 거실의 장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데요. 네, 다른 집에 비해서 84B타입을 살펴보니까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멉니다. 와, 거실 주방이 34평에서 이 정도로 구성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수납을 할 수 있는 붙박이장 형태와 시스템 선반이 들어가 있는 팬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팬트리 쪽에 작은 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맛통풍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주방의 경우에는 냉장고장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서 D자 형태의 주방이 배치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면 이 정도 느낌이 나옵니다. 네, 주방 창을 열면 뒤쪽으로 반도유보라 보이고요. 왼쪽으로 보니까 서부고등학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세탁실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선반과 워시타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대피 공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역시 넓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실기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루버창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방에서 보니까 이렇게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작게 있습니다. 거실 안쪽으로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저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요거 누르면 색깔이 변하네요.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드레스룸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수납을 할 수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스타일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 부스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울 슬라이딩 장식장으로 구성이 되어
되어 있네요. 여기도 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구 반도요보라 센텀 84B타입 함께 살펴봤습니다. 84B타입의 거실에서 바라보는 83타워의 조망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2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대구 반도요보라 센텀 72B타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살펴볼게요. 네, 역시나 아래쪽으로 신발장 하부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네, 신발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렇게 에어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72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시스템 선반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타일이 들어가 있는 세대네요. 네, 먼저 복도 화장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타일과 함께 거실 슬라이딩 장치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도 끝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첫 번째는 모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72B타입의 경우에도 4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는 방이 4개가 되겠고요. 붙박이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방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이렇게 평리뉴타운을 확인할 수 있는 조망이 되겠습니다. 이다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복도 끝에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오, 이 정도의 넓이가 나오고요. 이게 72B타입인데 72 같지 않은 넓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작은 방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붙박이장 없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의 크기는 이 정도 구성이 되겠습니다. 72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도에 시스템 선반이 배치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수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재워놓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거실입니다. 판상형의 거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거실 끝에서 주방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대구 반도요보라는 거실 주방을 상당히 잘 뽑는 것 같습니다. 거리감이 상당히 좋아요. 네, 거실에 바라보는 조망은 평리뉴타운이 보이는 조망이 되겠고요. 주조망 역시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공원 조망이 보이네요. 주방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냉장고 배치할 수 있는 장식장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주방 역시 니은자에다가 아일랜드를 배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탁 공간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선반과 함께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뒤로 실외기실 위치해 있습니다. 네,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72B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창이 없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저기 창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72 판상형의 안방이라고 보기에는 공간이 상당히 크고요. 바로 파우더룸도 배치되어 있고 창도 있어서 그런지 안방의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은 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단지내 조망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안방 앞쪽으로는 발코니 공간 위치해 있고요. 빨래 건조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앞에서 안쪽을 바라보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스타일러 옵션이 선택되어 있어서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72의 드레스룸 치고는 넓이가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안쪽으로는 안방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샤워부스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울 슬라이딩 장식장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 청소를 할 수 있는 샤워건도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서대구 반도요보라 센텀의 72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안방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개방감이 좋고 공간감이 있는 안방이 매력이 있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서대구 반도요보라 센텀 59B타입 타워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네, 두 개의 신발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신발장 이면이 들어가 있고요. 네, 59B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복도에서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타워형이 장점답게 복도가 굉장히 깁니다. 작은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타워형인데도 통풍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장 내부의 구성은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작은 방 조망을 살펴보니까 평리뉴타운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타워형의 경우에는 역시 양면 조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방의 크기는 알맞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복도 욕실입니다. 복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거울 슬라이딩 장식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59B는 타워형인데요. 타워형의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이 넓다는 장점이 있죠. 판상형에 비해서 그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59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상당히 양호한 느낌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귿자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창으로도 약간의 조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있는데요. 보일러를 지나서 세탁기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실외기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어가지고 닫으면 소음 같은 거는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냉장고를 두 개 배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여기다가 건조기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거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남동쪽을 바라보게 되겠는데요. 동쪽으로 태평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서구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기는 남산자의 하늘 제가 보이는 것 같네요. 소파를 여기 놓으면은 이렇게 조망이 트인다는 점이 매력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이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방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발코니와 건조대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 이렇게 재밌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파우더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장식장과 거울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안방 화장실의 경우에는 파우더룸을 지나서 위치해 있고요.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울 슬라이딩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오구 비테일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이 거실의 넓은 느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서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